에베소서 1장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양자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서 그분께서 미리 계획하신 기쁘신 뜻을 따라 그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첫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믿었을 때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그 유업으로 받게 될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믿는 우리에게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하시기를 간과합니다. 그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또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2 장.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지금은 불순종하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크신 사랑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그분의 넘치는 은혜의 풍성함을 다가오는 세대에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므로 그 누구도 자랑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하게 살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이방인이었던 여러분은 손으로 육신에 행한 할례를 받았다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며 하나님의 언약과도 무관하고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이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전에는 멀리 있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육신으로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습니다. 율법의 개명들과 규례를 폐하셨으며 그 둘을 자신 안에서 새로운 하나로 창조하여 화평케 하고 또 십자가로 자신 안에서 이 둘의 증오심을 죽이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나 가까이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서로 성령에 의하여 함께 지어져 갑니다. 3장.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 갇힌 몸이 된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간단히 쓴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비밀을 게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비밀이 이전 세대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을 통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비밀은 이방인이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동상속자가 되고 한 지체가 되어 약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 것 없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스러운 여러 가지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권세들과 권력들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려주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계획에 따라서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당하는 나의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입니다. 아버지께서 풍성하신 영광의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 터를 반석으로 삼아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 바랍니다. 곧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이 충만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여러분에게 건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항상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 안에서 참고 평안의 때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그것을 지키도록 힘쓰십시오. 여러분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며 세례도 하나며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곧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해 일하시며 만물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인 은혜가 불량대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올라가셨다라고 하였으니, 더 낮은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신 그가 곧 하늘에 오르신 분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사람에 따라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전도자로,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충만함의 경제에 이를 때까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사람의 속임수나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바람에 밀려 요동치며 밀려다니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각 지체의 역할에 따라 다른 지체를 도와주어 온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어두워졌고,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무감각하게 되어 방탕함에 버려졌으며, 정욕으로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게서 듣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옛사람, 곧옛 생활 방식의 허무한 욕망과 멸망에 가는 것들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서로 지체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 하던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열심히 일하며 선한 일을 하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화냄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오장.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주님은 또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셔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여러분 중에서 이름조차 말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이 같이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참으로 여러분은 이 점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남창, 음탕한 자, 탐욕스러운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에 있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의 열매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빛에 의해 그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잠에서 깨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께서 내게 비추어 주시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주의 깊게 살펴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하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방탕함이 나옵니다.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 여러분. 주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며 그분이 구주가 되시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씀과 물로 깨끗이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얼룩이나 주름이 없이 거룩한 교회로 세워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살피듯이 자기 몸을 양육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그분의 지체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6장. 자녀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약속 있는 첫 개명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종된 여러분, 여러분, 도를 대하듯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주를 섬기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마십시오.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든지 선을 행하면 죽게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주인 여러분, 여러분도 종들을 그렇게 대하십시오. 위협하는 일을 그치십시오. 여러분과 그들의 주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또한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끝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분의 권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사탄의 술책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의 왕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에 흉배를 붙이고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신발을 신으십시오. 이 모든 것 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소멸시키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무엇이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강구하며 언제나 깨어 구하며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비록 쇠사슬에 묶인 사신이 되었지만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 사정이 어떤지 내가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이며 진실한 사역자인 디도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전해 줄 것입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글을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형제들에게 평강과 믿음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